공부를 어렸을 때 배우셨어요? 요리하는 거를 예전에 좋아했어요. 근데 요리를 계속 한다는 게요.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요리해 주고 싶어지는 거죠. 못 보는 거다. 야, 오늘 야, 이거 내가 못 보는 거야. 어? 내가 처음 봐 이런 거.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싶다. 너무 예뻐. 흩어졌다. 너무 예뻐하면 다 담아가졌다. 그러니까 다 담아가졌다. 우리 생각도 신기해. 이런 거 드시고 사신다는 게. 와인잔보다 소주잔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조재현인데 아내 요리 실력 덕에 좀 달라 보인다. 말없이 다음 요리를 준비하는 아내. 이것도 아주 작품이다. 너무 아름답다. 오늘은 특히 신경 많이 썼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렇게 안전만 식당 하나 차려라. 차려도 손색이 그러니까 식당 차려. 혹시 초대하신 분이 전부 다 여성분들이라서 우리가 더 신경을 그런 것도,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자만 이렇게 초대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기 유정아 씨랑 정재현 씨가 저희 집에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 처음 왔는데 인상이 좋아야지. 첫 인상이. 근데 아까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칭찬 네. 많이 하시던데요. 그럼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뭐. 잘 못해도. 저는 저기 진심 아닌 게 안 해요. 그래요? 정말 안 해요. 말 없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말 안 해요. 네. 속으로 이러면서 왜 초대했냐. 근데 뭐 이건 진짜 뭐 대단하시네요. 다 나왔어요 이제. 초재현의 말과는 달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요리. 역시 메인은 고기. 그를 위해서 제대로 익고 있는 고기를 보니 구운 침이 도는데. 아, 내가 이때 까리 타는 거 혹시? 유구라니까? 뭐라고? 유구. 유구? 응.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고기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유구도 어떤가? 한번 사봤지. 아, 주재현 씨도 고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집은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걔는 3끼를 고기를 먹어요. 고기값이 다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날의 메인 요리 스테이크의 맛은 어떨지 궁금하다. 맛이야. 진짜 맛있다. 두 사람도 고기 맛에 만족한 듯한데. 뭐야? 스트레스 풀린다.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렇죠. 여자들은 그런 게 좀 있나 보다. 이날 준비한 음식에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라고 하니 초대를 받은 사람도 초대한 사람도 기분이 좋다. 거기서 혹시 결혼 25주년 되시거나 아세요? 여기 결혼 25주년 아 그러십니까? 오래 사셨어요. 말해서 상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문제에서 상줘야 돼. 결혼하기 전에 안 산 해보다 이제 같이 사는 연소수가 많아진 거죠. 거죠.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세요. 아, 힘들게 왔어요. 여기까지. 남자로서 굉장히 결혼을 일찍 하신 거죠. 24? 네. 어떻게 연애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연애 대학교 3학년 때 만나가지고 2년? 2년 반.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뭐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일 안 하셨어요? 준비를 했었어. 네, 저 졸업한 후에 바로 결혼했어요.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시험을 아예 안 하시고 그냥 결혼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 때는 왜 학생 리포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몇 번 하고 그리고 학교 방송에 있는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통 고지에서 머리 스타일이랑 그 화장이랑 그런 게 딱 그 단아한 아나운서의 이미지. 아쉬운 감을 항상 있어요. 일 좀 해보고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잘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딸은 좀 늦게 하라고 해요. 하고 네. 싶은 거 다 해보고. 요새는 그래, 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네. 결혼해서 뭐 결혼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가스레인지 앞으로 자리를 옮긴 조재현. 무슨 요리를 할지 기대가 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계란말이 해주시면. 아닙니다. 제가 아침이면 아침 식사 대신에 항상 먹고 나가는데. 직접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직접 하진 않지. 결국 요리는 다시 아내의 손으로. 계란이 최고의 그 에너지, 에너지인지. 그래서 하루에 한 개는 꼭 먹어줘야 돼. 네, 그 나는 두 개를 먹어요. 저기 지방 촬영 가면 점심에 밥 식사에 계란 사야 하면 굉장히 반가운데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냥 해달라고 그러거든. 하루에 먹어야 되니까 해달라고 해요.